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고추잎 무 말랭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린 고추잎도 먼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한두 번 씻어가지고 헹궜거든요. 그래서 물에 불려놨습니다. 불려서 나중에 살짝 고추잎은 따뜻한 물에 살짝 데쳐낼 겁니다. 일단 무하고 고추잎은 불리도록 합니다. 무말랭이도 물에 한두번 정도 씻어가지고 물에 불려놨거든요. 무가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찹쌀 풀무를 끓이기 위해서 물 200을 갖다 끓이고 있습니다. 찹쌀 두 스푼에 물을 붓고 개어주세요. 덩어리가 없이 개어줍니다. 덩어리 없이 개어주세요. 끓는 물에 개어낸 찹쌀을 다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어주세요. 개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덩어리가 하나도 안 지고 쉽게 찹쌀물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찹쌀풀이 다 됐습니다. 꺼서 식히도록 할게요. 찹쌀풀 농도는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면 되는데 식혀주세요. 끓는 물에 고추잎을 넣어줄게요. 살짝 삶을 겁니다. 고추잎이 퍼지도록 삶아주세요. 불을 끄고 건져내겠습니다. 바로 찬물에 담궈주세요. 삶은 고추잎은 먹어보고 쓰운 맛이 많이 받치면 물에 좀 담가주세요. 저는 먹어보니까 쓰운 맛이 많아서 지금 물에 약간 불려주고 있습니다. 쓰운 맛을 좀 빼려고 하거든요. 무말랭이도 한 20분 정도 불렸거든요. 꼭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딱 먹기 좋게 불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 담가 놓으면 무에 맛있는 영양분이 다 빠지기 때문에 꼭 짜내도록 할게요.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물기를 꼭다 짜내야 됩니다. 무는 최대한 물기를 꼭 짜주시고요. 무말랭이는 200g입니다. 물에 불리기 전에 200g입니다. 고추잎도 물기를 꼭 짜주세요. 고추잎은 불리기 전에 50g입니다.
줄기를 최대한 짜주세요. 먼저 말랭이를 이렇게 꼭 짱그릇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고춧가루 들어갈게요. 고춧가루는 하는 고춧가루로 해서 물을 들여줍니다. 주물러서 물을 들여주세요. 여기에 멸치 액젓 들어갑니다. 한 3스푼 정도 들어가고요. 진간장 한 스푼 들어갈게요. 물엿 들어갑니다. 2스푼, 3스푼, 한 4스푼 하고요. 여기에 마늘 들어갑니다. 마늘 한 2스푼 정도 됩니다. 생강 조금 들어갈게요. 생강 한 반스푼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고추잎 들어갈게요. 고추잎도 탁탁 털어주세요. 이렇게 솔솔. 여기에 고춧가루 들어갑니다. 굵은 고춧가루 한 2스푼 들어가고요.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여기에 찹쌀풀 들어갑니다. 소금소금 주물러 주세요. 간을 봐가면서 싱겁다 싶으면은 액젓을 조금 더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 한번 간을 보도록 할게요. 좀 싱거운 것 같아서 액젓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깨 들어갑니다. 통깨 듬뿍 넣어주세요. 맛있는 무말랭이가 완성입니다. 간을 보시고 조금 단 거를 좋아하시면 물엿이나 올리고당 같은 거더 넣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조절하시면 됩니다. 간은. 따라 한번 해보시고 맛있게 해서 드세요. 무말랭이는 골다공증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